뭐 그런 부동산 있잖아요. 사고가 있었거나 뭐 살인, 자살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집을 말하는 단어죠. 사고 물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아니 이거를 게임을 새로 하면은 그 게임 창을 새로 또 캡처를 받아야 돼서.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타트. 사고 물건. 아이츠 괜히 이에니 꼬이테 난데가나. 녀석 갑자기 집에 오라니 무슨 일이야 라고 하죠. 뭐야 이건 또 왜 갑자기 패드가 안 돼? 아 진짜 좋다 좋다. 자. 얘는 또 패드 지원이 안 되나봐요. 아닌가? 아까 된 거 같은데? 어 된다. 아 진짜 해보자. 쿠마님 어서오세요. 그래픽은 아까보다 뭔가 한층 더 밝아진 듯한 느낌적인 느낌? 뭐야 뭐지? 어? 10엔 아 이거 헤드로 하면 안되겠다. 이치대아테르노카나 이 길이 맞나? 의역을 해야 돼 의역을. 이거 뭐야? 불쌍한 거. 고양이가 죽어 있어요. 아, 이 게임이 기본적으로 애들이 걷는 게 이렇구나. 신사 앞에 가서 기도? 기도를 갑자기? 아, 고양이의 명복을 빌어주러? 명복을 빌어요. 아닌가? 뭐 한 거지? 기도 왜 한 거지? それも先に家に入っててって言われたけど、あいつバイトでもしてたっけ？들어가 있으라고 했지만 바이트도 했었지. 바이트도 했었지가 뭔 소리야? 여긴가 보다 집이. 와 진짜 딱 일본 괴담스럽다. 저 10엔은 계속 표시되는 거야? 오 60엔. 와 돈 벌어 이거. 돈 버는 게임 이상하다. 슬롯 중 하나에 구겨진 종이가 보이네. 100엔이라고 하는데. 돈. 바이트가 아르바이트야? 아르바이트를 왜 바이트라 그래? 일본식 표현인 건가요? 뭐야 여기. 자기가 지금 아르바이트 중이니까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라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알바라고 하는 것 같은 표현인 거죠. 막 사람 뛰어가는 소리가 나. 나 100원 모아야 돼. 저 구겨진 종이. 여러분 보여요? 왜 이렇게 어둡냐? 이거 게임이 원래 이렇게 어두운 거야?
헤드밥이 뭐야? 아, 깜짝이야. 김미진님 감사합니다. 아, 이 너무 아 너무 이름 또 너무 밝잖아. 밝은 데는 너무 밝고 어두운 데는 되게 어둡고. 아, 필름을 끄면 근데 재미가 없어요. 뭔가 느낌이 안 살잖아. 물론 이걸 끄면은 좀 낫긴 해요. 헐 낫긴 해. 근데 너무 그냥 할까? 잘 보이긴 하다. 어서 오세요. 어, 좀 더 주세요. 이왕 밝아진 김에 좀 더 낮출까? 헤드밥이 뭘까? 헤드밥 없애봐. 아, 이게 들썩 하는 거? 아, 쓸데없는 기능. 아, 편한. 헐 낫죠? 뭔가. 더 이상 못 가. 아, 나 40원. 아, 나 40원만 더 줘. 두께진 종이가 겁나게 뭔가 큰 역할을 할 것 같단 말이야. 잉. 아, 기도 좀 하고 가자. 그럼 다시. 아, 그치. 큰님 감사합니다. 어? 기도 못해, 이제. 아, 40원만 주세요. 기도하려고 했더니. 40원만 주세요. 그랬더니. 되게 됐어. 아, 필름 그거 꺼도 어느 정도의 그 필터가 있구나. 그곳에서 냄새가 났다. 이거 생선인데? 아니, 현실 돈 말고 게임 돈. 고맙습니다. 어? 없어졌어. 올라가 보자. 어? 노크? 스미마셍. 계세요. 와, 어, 소름.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한 거겠죠? 안에서 나는 안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줄. 어딘가 여분의 열쇠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忘れちゃった. 아, 어디 있더라? 이 집이 맞긴 하나보다. 뭐 이런데 숨겨놨지 않을까? 화분 밑에? 아! 思い出した! 레몬나무 냄비 아래. 植木鉢の下にあるって. 그래. 다른 집에 열리나? 자막은 무시하시고 제가 알아서 집중 의역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집중하자고요.
広っ、すごくいいところじゃん。정말좋아보인다。아와우와우 이방은정말좋아보인다요인가아래고나노도야버리테르케도뭐스탄다로역시임대료나오죠사바스테라미츠카르카나7개중에0개뭐지우와넓어진짜좋은곳이잖아라고했대요좋아요오이거아까그집에있던어어어 이거어이거아까아아까어어가엘이집에있던어장식품들하고이시계この時計止まってる시계가멈췄네 쿨라님왜요 아니우리이전에게임하나했거든요더짧은거거기에 거기에딱이오브젝트들요병이랑요액자랑요시계랑다있었거든요그집에 이도나스 이도나스저것도저지왜뭐야갑자기빠루를빠루는왜빠루가아니구나옷걸이같은건데이거옷옷그그뭐야위에있는거그거거세기하는거어서오세요와집이좋긴좋다근데어쨌든지금제목이사고물건이란말이야뭔가문제가있는집이라는거잖아어후크를사용하겠습니까뭐지구멍을봐구멍을봐뭐야뭐지뭐가있어뭐지뭐지뭔데저뭐지그리피의실화같다고요실화라고하기에는좀뭔가뭔가좀거스기한데어쨌든뭐특이하긴해요헤 이것도아까거기있었어그집에이런식으로돌려막기를저저이건어디다쓰는거야이거여기다놓는건가오그러네4월4일잠깐만또 BGM 을한번깔아줘야지이사가드디어끝났다그리고오늘은혼자사는첫날과일기를쓰는첫날이다나는경험을정말로고대한다나는항상그것을꿈꿔왔다임대료가매우싸기때문에여기로이사하기로결정했다나는솔직히나와같은파산학생이그런좋은방을감당할수있다고믿을수가없었다파산학생돈이없다는소리죠게다가학교와정말가까웠다얼마나놀라운가나는오늘부모님과함께이사를축하하며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혼자 사는 것은 위대하고 모든 것이지만 사람, 나는 그 얼굴을 놓칠 것이다. 뭔 소리야? 그들은 며칠 동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줬다. 이 지금 여자의 일기겠지? 지금 이 주인공이 여자니까? 여자애가 여자의 친구네 집으로 온 거잖아. 그들은 그들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계속 말해주었지만 너무 지나친 것이었다. 그들은 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난 그냥 잘할 거니까. 뭐지? 부모님과 함께 이사를 축하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얼굴을 놓칠 것입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이곳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거 뭐지? 저게 뭔가 뭐 어! 예!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지 않아 됐을까? 아! 예! 헌뜬이 거울에 안 비쳐 됐을까? 어떻게 그럼 아까 거기에 구겨진 종이 있다는 것도 그것도 일기 중에 하나인가 보다. 빨리 난 40원을 어디서 벌어와야 되는데? 혼돈이 무섭다 데스. 여섯 개를 더 찾아야 된다 데스요. 구멍을 파? 한번 파. 저 또 맞대. 또 안 비춰 됐을까? 사실은 내가 귀신이었던 것. 또 시원하게 내려가는 거야. 종이가 젖었습니다. 말리는 방법을 찾아야. 젖은 종이가 그렇게 쉽게 마르냐? 건조기를 사용합니까? 와우! 말랐다 데스. 이빨이 바삭바삭 말랐다 데스요. 4월 5일. 오늘은 하루 종일 방에 모든 것을 설치했다. 작은 짐과 간단한 침대가 있던 방이었던 곳은 이제 많은 가구와 엄청나게 큰 퀸 사이즈 침대가 있는 방이 되었다. 이전 임차인은 모든 것을 버렸고 소유자는 그것을 제거하기엔 너무 게으르다. 아빠는 이 집을 너무 심하게 좋아하는 것 같았다. 그는 조금 더 머무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회사에 감사하는 한 나는 이미 인생을 살고 싶다. 주인은 오늘 인사를 했다. 그는 조금 잠을 잘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는 그의 얼굴에 큰 미소로 내 손을 흔들었다. 누군가가 마침내 방을 빌려준 것에 대해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가 내 손을 놓았을 때 어떻게 웃지 않았는지 너무 이상했다. 어쨌든 새학기는 내일부터 시작된다.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이전에 살던 사람이 다 놓고 간 거야, 짐을. 아빠는 이 집을 되게 좋아했고 주인이랑 인사를 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굉장히 밝은 미소로 악수를 했어. 밝은 미소를 띠면서
그래서 누군가가 아, 이 방을 이렇게 싸게 임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악수를 하다가 손을 놓을 때 정색하는 표정을 지었다. 약간 그 정도의 뉘앙스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글을 한글화된 게임을 또 번역해야 하다니. 아이고님 어서오세요. 아이고 어서오세요. 아이고 되네요. 그럼 지금 여기 있는 짐들이 거의 다 그 전에 살던 사람이 놓고 간 짐들이라는 거야? 그럼 그 진짜 딱 그 전작의 그 주인공들이. 근데 이거 제가 깜짝이야. 그 나무위키 봤을 때 일본어 자체가 야 주세요 오요요 오구구 이리 다오 다오 오야 왜 안줘 주세요 안주네? 반응이 없네? 뭘 해야되나? 아 깍 해야되나? 안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일본어 자체가 원문 자체가 발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돼 있었대요. 그래서 이 제작자가 일본 사람이 아니거나 일본인이어도 그 옛날부터 일본에 살던 사람이 아닌 뭐 그런 혼혈 뭐 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 온 사람이거나 뭐가 아닐까 하는 뭐 그런 추측이 있더라고요. 창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애초에 원문도 발번역 같이 뭔가 번역기를 쓴 것 같이 그런 게 많았대. 그거를 이렇게 또 번역을 했으니. 저기요. 왜 저기 서 있지? 저기요 저 뭐 있는데 저거 좀 보고 오면 안될까요? 이거 뭐야? 이거 설마 부적이니? 이거? 오 열렸다. 헐! 예! 어디갔어 할아버지? 오 종이! 여기 야, 한 번에 하나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아파트 메모. 아파트는 철거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를 파기하려고 했으나 전화선이 작동을 멈춥니다. 어머니가 아프다. 나는 그것이 관련이 없기를 바란다. 지방 사제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신부에게 물어보려고 노력했다. 신부는 사고를 당하고 죽었다. 계약을 파기하려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됐다. 그리고 엄마가 아프다. 그리고 신부님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신부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다. 부적은 쓸모가 없었다. 부적 상자를 사서 벽에 붙였지만 다 불에 타버렸다. 부적을 벽에 붙일 때마다 저주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계속 나타난다. 아파트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 건물은 불속성인가봐. 아파트는 계속 판매해야 한다. 거주자는 매월 선발된다. 선택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소유한다. 그리고 소유 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아무도 그 사람에 관한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악몽을 계속 겪고 있으며 이상한 목소리가 계속 인간을 가져오라고 말한다. 나는 아파트를 팔 수 없다. 나는 그들이 내 가족을 다치게 할 수 없다. 오, 그 뭔가가 계속 오,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야. 이 아파트로 오기에끔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 집에 살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기억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던 거야. 잠깐만요. 나 기도 좀 이거 기도할게요. 기도를 하면 좀 나한테 좀 방어막이 펼치 저기 되려나? 저기요. 장난 무거. 70원, 30원만 더 모으면 돼. 아, 저 아저씨 착한 아저씨구나. 돈 주려고, 용돈 주려고. 전등 소리, 찡 하는 소리 막. 오, 정신병 걸릴 것 같아. これって、おばさんの車だよね。 아, 이거 들고 있을 때 아무것도 못 하나 봐. 오, 이 개구리도 무섭다. 이걸로 뭘 해야 되지? 살궜다. 와, 조용히 살궜다. 이 사다리를 어디다가 놓을까? 어이, 깜짝이야. 닫지 마세요. 무서워요. 이 사다리를 놓을 곳이 어디지? 응? 잠겨 있었구나, 여기가. 그렇군. 좋아. 4월 6일. 오늘은 학기의 첫날이었다. 아, 이게 종이를 무작위로 못 갖고 와. 보니까. 아, 왜 아까 까마귀가 안 줬는지 알겠다. 순서대로 읽어야 돼. 순서대로. 그래서 못 갖고 왔어. 오늘은 학기의 첫날이었다. 내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반가웠다. 그들은 내 새 아파트를 보러 오고 싶었지만 모르겠다. 마시마 선생님은 제 담임 선생님, 내 담임 선생님인데 그녀가 어떤 선생님인지 궁금하지 않아? 나는 그녀가 이전과 같지 않길 바래. 그 남자는 멍청이었어. 오늘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오늘 아침에 방에서 나왔을 때 길 건너편에 있는 중년 여성들이 모여서 이 아파트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 그 나이 여성들은 험담을 많이 좋아하지, 뭐든지. 뭐 일단은 특별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네 개 남았습니다. 까마귀야. 이제 주니? 아직 아니니? 에휴, 진짜. 언제 주니?
않을까 거기? 그렇군. 여기야. 아이 깜짝이야. 나 여기 싫어. 어서 오세요. 게임 방송 자체는 오랜만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새벽에 해서 그랬지. 이 시간에 하는 게 오랜만인 거죠. 4월 7일. 난 오늘 이웃 친구들에게 인사했다. 그것은 정중한 일이다. 그치? 항상 이웃들에게 친절하세요, 엄마? 근데 엄마가 뭔지 알아? 나는 그것이 여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뭔 소리야? 방금 그것들로부터 차가운 어깨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에 이웃에게 좋은 아침을 말했... 그러니까 옆집의 이웃한테 좋은 아침이라고 말했을 때 큰 눈으로 입을 보지 않고 나를 쳐다보면서 문을 닫았다. 지금도 그의 큰 고양이 같은 눈이 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아, 무례해서는 안 되지. 아마 다른 시간에 다시 가야겠다. 어쨌든 오늘 나는 수업 시간에 시바키바라 89의 소녀처럼 보이는 소녀를 보았다. 시바키바라 89의 소녀가 누구야? 그녀의 이름은 미라고. 나는 그녀를 알고 싶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에서 그녀는 어울릴 준비가 되었다. 차가운 어깨를 얻었다는 게 뭔 소릴까? 오른쪽에 이웃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웃이 겁나게 고양이같이 큰 눈으로 쳐다보면서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웬 소녀를 만났어요. 자, 이제 3개 남았는데. 아, 반짝이는 걸 주고 싶어도 지금은 뭐가 없으니까. 뭐 다음 거를... 아, 차에 한번 가봐야겠다. 차가운 어깨가 싸늘한 시선 그런 건가? 글쎄요. 뭔가 되게 큰 기대 안 하고 그냥 B급 감성으로 보면 그냥 즐길만 한 것 같아요. 인디 개발사니까 또. 여기 또 안 열려요, 지금. 집안을 좀 더 봐야 되나? 왜 더 어두워진 것 같지? 뭐야? 아, 제대로 안 봤어요. 시야가 이게 다네. 볼 게 없네. 뭘 갖다 줘야 될까?
나머지 세 개는 저 아까 그 차 하고 까마귀 하고 그 거기 자동 판매기 그거 같은데 이거 그냥 잡아 뜯으면 안 돼? 입에 있는 거 다른 데를 더 돌아봐야 되나? 멀미난다. 원래 이런 거에 멀미 잘 안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여는 거지? 저기 있네. 그죠? 종이 있네. 30번을 어디서 구하지? 30원 물고기를 주워 오 까마귀? 까마귀한테 물고기를? 이거 아까 안 주... 어이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아, 사람들이 친절하네. 와, 근데 이거 자살 그 저기잖아. 사람들이 어이 막 용돈 주고 그러네. 와, 아 근데 방금 건 좀 지렸다. 쳐다보고 있는 거. 그 까마귀야. 그렇지. 까마귀가 물고기를 좋아하는 건 처음 알았네. 엄마와 다시 내 방으로 왔다. 그녀가 더 이상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아빠랑 다시 싸운 것 같다. 그녀의 수동적 공격적 태도는 나에게 다가왔고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아빠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엄마가 아빠랑 싸운 거야, 그죠? 그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조용히 앉아있었다. 나는 그녀의 얼굴, 그녀를 이렇게 본 적이 없다. 일반적으로 싸움 후 그녀의 얼굴에 가짜 미소를 넣어 나는 그것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빠랑 싸우고 왔는데 엄마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싸우고 나면 그냥 거진 미소를 띄었다. 근데 이번엔 그렇지 않았다. 수동적 공격적 태도는 뭐 이렇게 날 때려줘 하면 때리는 건가? 수동적으로 한 시간 정도 후에 오랜 친구 사야카를 초대할 수 있는지 엄마한테 물었는데 평소에 엄마처럼
행동하면서 큰 미소를 지었다. 엄마는 여전히 혼자 살기 위해 걱정이 안다. 나는 지금 미라 찬만을 염두에 찬만 뭐야 또. 그런데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다. 뭔 소린지 대충의 뉘앙스는 알겠는데. 아이고 라이언나님 고생하셨습니다. 저 차는 수동적 공격성은 직접 공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두려워 고집부리기, 무조건 거부하기, 무조건 반대하기, 상대방 무시하기 등의 간접적 행동으로 표출한다. 고마워요 이슬이. 좋아. 아 집단지성 좋아. 오 여기 뭐 있다. 어 그렇지 자동차 열쇠. 미유미유님 어서오세요. 거울이 가까이 다가오다스 요. 오늘 미라짱과 대할 수 있었다. 위대한 일 한 가지만 빼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엄마는 사라졌다. 그녀의 차는 아직도 여기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엄마가 예고 없이 떠나는 게 좀 이상하다. 차가 아직 거기 있었기 때문에 아빠가 엄마를 데리러 나왔으면 좋겠다. 오늘 사야카를 초대하고 내일 오겠다고 했다. 나는 이것이 그녀를 다시 행복하게 하기를 바란다. 사야카가 난가? 이제 하나 남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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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겜방이 오랜만은 아닙니다. 새벽에 해서 그렇지. 저 그동안 꾸준히 젤다 왕눈을 다 플레이해서 엔딩까지 다 봤거든요. 새벽에서 그렇지. 어이 깜짝이야. 자 이제 나 그럼 20원을 어디서 찾는다? 이 구멍은 뭘까? 구멍은 뭐지? 이 시간에서 사람이 오시는 것도 있고 또 공지도 남겼고 저기 공포 라디오 채널에다가도 또 공지 남겼기 때문에 새벽에 하는데 여기저기 공지 남기긴 그렇잖아요. 한 바퀴 돌아야 되나? 20원. 20원을 어디서 주냐고. 어? 고양이 어디 갔어?
왜 이래? 미쳤나 봐. 10원. 야, 줄라면 20원 주지. 10원 주면서 씨. 앵블 게임이었어? 10번. 저거 뭐야? 깜깜해. 오, 기도 기도. 잘 살게 해주세요. 10원 벌게 해주세요. 진짜 얼마나 소박하냐. 10원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주인공. 여, 주시는 김에 10원만 더 주시지, 돈 좀 쓰시지. 돌았는데 윗동네를 한 바퀴 더 돌아야 되나? 2층을 이런 쓰레기통에 누가 10원 안 불어놨니? 여기에? 왜 돈이? 그 피? 뭔데? 시뻘겠습니다. 드디어 100원 달성!
돈 벌기 어렵다 야. 와. 드디어 마지막 쪽지. 그곳에 탈출이 아니다. 나 지금 전화할게요.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뭐 이런 뜻이었겠죠? 잠겼겠지. 살펴봐. 응? 에이씨. 시부래. 자, 두 번째 게임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엄마 같은데? 아까 그 엄마랑 아빠였나? 뭐였을까? 아까 일지에서 그랬잖아. 누군가 계속 사람을 끌어들인다고, 불러오게 한다고 아파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전에 살던 친구가 얘를 초대했잖아요. 자기 알바 갈 거니까 집에 들어가 있어 했잖아요. 그게 이미 초대를 한 게 끌어들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계속 무언가의 존재가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아파트에서 재물로 삼아서 뭐 그런 존재가 있는 것 같아요. 재물 삼아서 하는. 그래서 이미 보니까 엄마 아빠 다 죽고 친구도 죽고 죽은 친구가 끌어들인 거지 얘를. 탈출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다 보고 얘도 나가는 순간에 갇혀버리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지 않을까?